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.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,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,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. 아멘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, 우리가 누구한테 봉사를 내가 무료급식 하죠? 급식을 무료급식 하면은, 이는 내가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인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신인을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해야지. 어머, 내가 신인한테 돈을 냈으니까 영광은 내 거야. 이러면 되나? 여러분은 레벨이 올라가지. 영광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야.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웃에게, 남편에게, 마누라에게 말 한마디 해도 꼭 하나님한테 말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. 이거 그냥 인간이야, 저거. 저거 학벌이 뭐 형편없어.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되나?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모든 사람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야. 그게 백궁으로 연결이 돼 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방금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구절을 우리 자녀들이 저걸 봐야 돼. 자녀들에게 너 저거 봐라. 친구한테 말하며 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하듯이 해라. 무슨지 알지? 그런데 말만 꺼내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어. 솔직히 따라하기도 민망해. 아, 그래 안 그래요?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 여러분 앉아 있고 나는 서서 하는데 내가 조금 앉으니까 역겨워요? 나도 좀 앉아 보는 거야 조금. 그래 안 그래? 알겠죠? 나도 뭐 음료수를 좀 마시고 오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요새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커도 골치 아파고 사람이 안 와도 골치 아프다 그래. 커면 왜 골치 아프냐? 주차장이 없는 거야. 이게 교회가 주차장을 늘릴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. 사람은 오는데 주차장은 땅이 비싸, 주변에. 주변 사람이 건물 파나? 그러면 건물 사서 허르고 그 주차장 하나? 안 되는 거야, 교회가.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 지었느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느냐, 없느냐가 딱 정해져 버려. 아, 그래, 안 그래? 그죠?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시장통에 지었다. 그럼 주변에 주차장 만들 수가 있나, 없나? 없는 거야. 그러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 어디로 나가? 변두리로. 변두리로 나가죠? 나가는 이유가 뭐야? 주차장 때문이야. 하늘공은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멀리 와 있어. 그러니까, 뭐를 하나 해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자와, 말을 한마디 해도 내가 나중에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려면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한테 하듯이 해야 되는데, 무슨 깡패처럼 말을 하면 되나, 안 되나? 말을 한마디 하도 이렇게 교회를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. 이것도 먼 미래에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올 거야. 그러면 이 시장 통해서 이게 자동차가 설 수가 있는 곳이 없어. 차열 대만 서면 온 동네에서 욕을 하고 저놈은 교회 저거 문 닫아라. 저 새끼 저거 뭐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야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 대상이 돼버려. 그렇잖아.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면 어디다 지어야 돼? 저 아예 여의도 백사장에 조용기 목사님 잘 지었지. 그게 어디에 있으면 서대문에 있었어. 거기 있었으면 주차 한 대도 못 해. 맞아 맞아.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300명 정도 신도가 될때 서대문에 있었어. 서대문 노타리에. 거기 주차장이 질 데가 없어. 사방을 봐도 주차장 있나? 그 옆에 적십자 배우니? 그 교회 뒤쪽이야. 앞에는 로타리, 뒤쪽은 옆에는 로타리야. 더 주차 공간이 없는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간 것도 대단하게 간 거야.
텐트 천막에서 그까지 간 건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한숨 돌리기도 전에 어머 나중에는 이게 100만 명까지 와야 될 텐데 이거 3만 명에 뭐 3천 명이 들어올 300명밖에 못 들어오는 이 교회를 가지고 아, 서대문이 좋다고 이래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저 목사님이.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여의도로 여의도 갔다 그냥 진 거야. 근데 요 목사님은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밑에 있는 장로가 그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어. 차일석 장로라고 있었어. 그 차일석 장로가 여의도가 그때 비행장 하다가 때려치우고 개발하려고 할 때 허벌판이었어. 국회의사당도 없을 때. 그래 국회의사당 땅을 교회로 하라고 줬는 하니까 목사님이 어머 이렇게 넓은 땅을 우리가 왜 사냐.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이 나중에 저 주차장도 해야 되고 땅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. 아이고 필요 없어. 요 삼천평 요쪽에 개천변에 요 삼천평 요것만 있으면 우린 뒤집었어. 근데 그것이 뒤집었으나 좁은 거야. 주차장 어디다 세워? 강변에다 세우고 있어. 강변에. 무슨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못 세워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철저하게 후회를 한 거야. 몇십 년을 후회하시다 돌아가셨지. 그 훌륭한 그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. 근데 그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차일석 장로가 아 이렇게 국회의사당 자리 여기 최고네. 야야 그렇게 넓은 땅 필요 없어. 3천평 3만 평도 모자라는데 3천평을 택한 거야. 그거를 후회하지. 그게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이야기를 하겠냐. 나한테까지. 아, 가든 호텔 지하에서 나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 목사님 동생도 내가 잘 알아. 목사님 동생도 내가 잘 알고 목사님도 아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를 내다봐야 교회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. 큰 데로 가야 된다 이건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자동차가 늘어나고 그렇게까지 넓은 주차장이 필요할 줄은 몰랐던 거야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거 지금 발전이 안 돼. 왜? 차 50대 100대가 어디다 세우노? 그 신도 그래도 100명 가지고도 되나? 이거는 차 때문에 뭐가 안 돼. 또 외지에서 먼 데서 오는 사람이 많아 요새는. 그 동네에서만 그 교회 오는 게 아니야.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이게 교통 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. 알겠죠?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좀 알아야 될까 안 알아야 될까. 그죠?